관광으로만 하는 게 아닌 좀 뭔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걸 하는 게 처음이라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. 힙합이나 뭐 대중음악 뭐 이런 장르에서 국악을 이제 사용을 하긴 하는데 국악기가 조금 중요한 역할들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직은 더 많은 시도라든가 경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박지아입니다. 국악 피리 생황 양금을 연주하고요. 바쁘고 시끄럽고 교통 재심도 약간 있고 그런 게 한국의 소리? 평화로움과 그런 스트러글? 뭔가 그런 게 공존해서 나오는 것 같고. 안녕하세요. 저는 레드불 뮤직 서울소리 프로젝트에서 대금 연주와 국악 연주자 대표를 맡고 있는 유수환이라고 합니다. 이러한 작업이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스타트라는 점에서는 나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피리는 일단 우선 가장 작은 악기인데도 가장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좀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. 네, 거문고는 출대라는 막대기로 줄을 누르거나 때려서 소리를 내는 세계 유일한 악기입니다. 해금이라는 악기는 다른 국악기들은 지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리를 오로지 손으로만 만들어내는 악기입니다. 초이스 씨랑 녹음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BPM 기준을 잡아서 녹음을 쭉 했고요. 이제 소스케이프 씨랑 녹음을 할 때는 BPM보다는 약간 저희한테 자유롭게 통관해서 가져올 수 있는 소리들까지 전부 다 녹음을 해서 타악기다 보니까 소리 하나 이렇게 좀 집중해서 연주를 했던 것 같고 이제 다른 악기에서 볼 수 없는 국악기만의 그리고 뭐 피리만의 특별한 점을 이제 따로 이렇게 따로 녹음하는 걸 많이 했고요. 기존에 있던 음악들이 아니라 시나위 형식으로 자유롭게 연주했던 거를 녹음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평소에 국악을 전공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라 정립된 거를 고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어드바이저 분들께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운드들을 요구하셔서 그런 점들이 많이 달랐습니다. 소재들이 거의 다 자연에서 온 소재들이고 굉장히 원시적이에요, 악기가. 서양 악기처럼 이렇게 뭐 키를 누르면 바로 딱 그 음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. 국악이 원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시대가 점점 변하기 때문에 국악도 그것에 따라 조금씩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꼭 한국적이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냥 들었을 때 신나고 재밌고 좋은 그런 작업물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한복이나 한국 음식과 똑같이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저거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켜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대중이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. 뭔가를 더 많이 알수록 그만큼 더 많이 보이고 많이 들리고 그 안에서 재밌는 점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얼쑤!